안녕하세요. 부양남 무풍입니다. 참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물심양면으로 마음고생이 많이 많았었죠. 조금 더 어려운 김에 조금 더 그 힘을 내시고 얼마 안 있으면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한 그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우리 부양에서 여름 내에 가까웠던 워커리아나 꽃을 잠깐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워커리아나 요런 아이들이 심포리에 올라가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심포리에 올라가 있는 아이들이고 지금 보면은 다 지금 꼬망울을 한 개 두 개 여기저기서 맺어 나오고 있는 거 여기 보이시죠? 꼬망울 보이시죠? 여기 꼬망울 보이시죠? 꼬망울 이렇게 지금 맺어 다 지금 꼬망울이 다 맺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 부양란에는 그냥 이래가 무분별하게 파는 게 아니라 하나같이 다 선별을 해가지고 꽃을 다 피우고 난 다음에 명품화 다 입상개체들만 거의 다 판매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눔들과는 조금 차별화를 두고 싶어가지고 저희는 처음부터 일본 유명한 나눔에 비싼 대가를 지불을 하고 모종을 이제 수입을 한 거죠. 수입을 해서 했는데 확실히 발브도 많이 우람하게 커지고 또 뭔가 하는 것 때문에 가장 최신목이기 때문에 진짜 정말 이래 이쪽에 보시면은 현관에 얼마 전에 꽃들 소개하시는 분들은 조금 발브가 약하고 보이시죠? 발브가 약하고 꽃도 조그만하게 피는데 이 우리 부양에는 꽃을 거의 핏다 하면은 거의 10cm가 다 넘는 꽃들입니다. 다 넘는 꽃들이 피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저희들이 부양에 구매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 이래가 건강한 게 제 뿌리 튼튼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 아이도 지금 꽃이 내밀고 있네요. 튼튼하게 해가지고 이 소비자객들 찾아가고 또 철저하게 우리 저 부양에는 사후 뒤에 서비스를 다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싱싱 액셸이라고 요 꽃대가 지금 한 20개 정도 올라오는데 아마 꽃 피면은 볼만할 겁니다. 그때 또 다시 아니십니까? 고 해가지고 소개하는 걸 하고 쭉 안으로 이제 내가지고 꽃들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부양에는 왜 비쌀까? 진짜 말 그대로 명품이기 때문에 비싼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는 비의 슬픔을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하는데 꽃들 피워 가지고 그분들이 이 계시를 하는 거 보면 꽃이 다 한쪽 바란색 안 맞고 다 찌그러진 거. 일본이나 모든 이런 데서 그 꽃들 거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직구를 해서 아마 사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게 아니고 다 바로 저희들이 꽃들 구매를 할 때는 입상 심사대에 올라가 있는
그런 개체 입상을 해가지고 입상을 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커팅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오래 전부터 이래가지고 하나하나 이래가지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꽃이 다 이래가지고 화형이 반듯반듯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빌리오 멋있죠? 여기다 한번 봐보세요. 이게 아마 올해 여기 꽃이 한 네다섯 군데나 아마 나오지 싶어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저기 안 있습니까? 꽃대 많이 내밀고 있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보이고. 도깨 나무하고 이런 그 이제 있는데 여기에 트레시오가 굉장히 예쁘게 피어가 있네요. 향도 뭐 물론 막 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었습니까? 아주 강한 향을 풍기고 있습니다. 이 뭐 이게 그 큰 하나 두 개 있을 때는 그렇게 이래 가지고 운치가 있는 줄 몰랐는데 이렇게 이래 가지고 군락을 이루니까 있습니까? 정말 환상적이에요. 환상적이고. 저희들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부양란 목부입니다. 부양란 목부는 그냥 조금 이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완전히 이게 봄 되면은 꽃밭을 연상을 하는 그런 목부예요. 또 안에 여기가 트림네아도 예쁘게 배가 있네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라오리입니다. 알라오리 알바입니다. 여기는 산기로바 꽃대가 쫙 올라오고 있네요. 그죠? 안셉스 골디나예요. 여기에 보시면은 요 가에 보이시죠? 이게 안셉스도 그냥 티포가 아니고 이거는 플라메아라는 거예요. 이게 끝에 양쪽으로 이래가 딱 이 점이 드는 거 여기 요는 보면은 요거는 플라메아라는 거거든. 농기패스야. 엔시클리아입니다. 디크로마가, 디크로마, 엔시클리아, 디크로마. 여기 산기로바 꽃이 아주 예쁘게 피가 있네. 누데마니아 티포야. 요 아이는 일본에서 저희가 카틀리아하고 넬리아하고 이 그걸 했는데 오랫동안 기르다 보니까 나벨이 분실이 돼가지고 이름조차도 이제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안으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엄청 예쁘게 피어가 있습니다. 뭐 요런 거는 우리가 저희들이 부양해서 히비커스라는 그 다이어트 식품 요 아이도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자생하는 건데 꽃이 요렇게 밑에 하수형으로 쭉 피해가지고 내려가면서 12월달까지 계속 피고 지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여기에 만져보시면은 털이 부송부송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저 융단 가난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쁘죠?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그 넬리아 안반 넬리아 안에서 정식 재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 안쪽으로는 지금 아직까지 꽃망울은 그렇게 많이 안 맺는데 다 넬리아예요. 여기 하고 박지란 저희들이 요 지금 장관 하는 거고 저희 덴드리비움 나와서
프리몰리언 라오스 노란 거, 그 안에 계란 후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내년에 꽃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피지 싶습니다. 멋지죠? 부양의 목부입니다. 자랑거리. 재배 결과물은 이런 그 만족스럽습니다. 만족스럽고 저 뒤에 쪽에 저기에 보이는 거는 요 아이들은 아노스뭄 수프붐 뭐 길이가 지금 현재 지금 1m 한 20 정도 자라네요. 자라고 요쪽에 보시면은 요 아필리아만 있습니까? 거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죠? 내 손이 돼서 쭉 이래가는 거 보면 약 한 1m 50 자랐습니다. 1m 50 정도 자라고. 우리 저희 집에 무늬 몬스터라. 제가 하나씩 이래가 수집했던 이래가지고, 몬스터라 일종이에요. 저는 이름도 모릅니다. 그냥 뭐 꽃이 좋아가지고, 이 식물들이 좋아서 수집을 하는 거고, 요 아이들도 예, 쳐다보면 지금 조금 제가 촬영하기가 조금 늦었는데, 예, 꽃이 엄청나게 많이 피었었습니다. 피었는데, 이제는 지금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꽃이 이제 지기 시작하네. 지기 시작하고, 고사리입니다. 고사리고, 무늬 몬스터라 여기도 또 번식시켜가지고 이렇게 크게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덴파레입니다. 지난해에도 이래가지고 무수하게 피었지만은, 올해도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이래가지고 피었습니다. 피고, 요 아이들의 꽃은 지금 요 정도까지는 제가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정말 꽃이 예쁜 아이들이에요, 꽃은. 예쁘죠? 다음 전시회 때 오시면은 아마 이게 한참 만발이 피어가 있을 거예요. 쭉 안으로 넣으면 살짝 보이시죠? 이게 다 워커리안이에요. 다음에 요거 하고 나서 한 3-4일 후에, 다음 주나 추석 후에 제가 워크라나 재배에 대해서 조금 깊게 설명해가지고, 그간 재배를 해가지고, 판매 유통되는 거, 그런 사정을 속속들이 이래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나무에 신기하게 이렇게 우리가 붙인 거, 이미지 인식으로 붙은 거 아니고, 요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탁 붙어가지고, 이렇게 커가지고 올라가는데, 정말 저도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래 식물들은 참, 자기들이 살아가는 본능 자체가 아마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난해에 전시회 때 꽃도 피던 이래가지고 했던 아이들, 지금 다 이래가지고, 다시 꽃들을 다 밀어내고 있습니다. 호접란이 제가 4월 쓸 때는 15cm 정도 됐는데 지금 호접란 잎이 한 40cm 됐은 거야. 여기는 온시디움. 쭉 안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호접란. 요 아이가 일반 시중에서 나왔던 아이인데, 여기에 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기르고 있는 아이. 쭉 한번 더 당겨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수집을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꾸며보고. 여기가 우리 부양란, 옛날에 이래가 아필리엄 빨래줄이라는 거야. 그죠? 올해도 착황이 좋습니다. 아쉽게도 중간에 너무 크게 해놔니까 중간에 부러져가지고 두 개가 되었습니다. 두 개가 되어가지고, 지금 한참, 지금 하는데, 요 아이들도 거의 70cm 정도 자라가지고, 내년에 아마, 진짜, 오키드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지금 재배가 잘 되었습니다.
여기도 있네. 이래가 이 마른 아이들은 벌써 이래가지고 벌써 올해 꽃이 두세 번 피었습니다. 우선은 이런 빼기에 붙여놓은 거는 제가 그냥 이래 보기가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꽃만 잘 피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아, 그렇죠. 부양에 제가 진짜 순수하게 제가 이런 걸 한번 세계적으로 한번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최고가 될 수 있게끔 한번 꾸미보는 게 제 그 목표였습니다. 땡겨 보겠습니다. 다 왔는데 요 아이들도 두 개가 지금 저 안에 하고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붙어져가 있는 거예요. 먹고 오늘 오전에는 계속 바깥에 그 노지에 있던 그 갈거지를 해가지고 안에서 조금 더 살을 찌우려고 열심히 노동을 했습니다. 아, 요거는 여름 신비. 향이 엄청나게 신비듐인데 향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저기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우리 부양에 우크레나 지금 여름에 아주 작황이 좋습니다. 벌써 제가 알기로는 약 한 200화분 정도 안 했으면 판매가 된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꽃이 나와서 잠시 판매 중단을 하고 심포레나 이리 지금 판매 상품 등록된 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거고 잠깐 이제 더 이상 조금 이래가지고 꽃이 필 때까지는 조금 보리로 당분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요 만천홍 거기에 호접란하고 이런 게 엄청나게 붙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무튼 다 개인 위생 철저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최고예요. 코로나 안 걸리게 최소한 손발 열심히 잘 닦으시고 위생 청결하게 해가지고 올해도 올 추석도 건강하게 맞이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시는 김에 조금 더 고생해가지고 우리도 12월 달에 부양도 전시회를 멋지게 한번 개최를 하겠습니다. 못 오시는 분이 아마 올해는 이 비대면을 해가지고 참가는 못 오시더라도 만약에 하시면은 그 전시회를 하면은 완전히 온라인 공개상으로 해가지고 그 생방을 하겠습니다. 생방을 해가지고 꽃이 피는 그 개체를 충분하게 다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멋진 전시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부양남 무풍입니다.